근데 바나나 김치가 진짜 맛있는 게, 그러니까 바나나 김치를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바나나 김치를 먹게 된 이유 자체가 애초에 저는 혼자 자취를 19살 때부터 자취를 했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혼자 살면은 뭐 요리를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두 번밖에 배달을 안 시켜 먹었어요. 다 요리해 먹었어. 근데 요리라 해봤자 그냥 시장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쪽에 이제 그 막 마트 같은 거 팔잖아요. 그래서 해산물도 팔고 막 닭집도 있고 많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거기 엄청난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싸게 팔더라고. 구람 봉지를 항상 사서 먹는 게 뭐 저의 한 끼. 또 뭐 먹었지? 계란 간장 비빔밥 있잖아요. 그걸 진짜 많이 해 먹었어요. 그거 많이 해 먹고, 그 다음에 진짜 아 참치랑 밥이랑 케찹이랑 비벼서 먹고, 이것도 많이 해 먹고, 그런 식으로 많이 먹다가 이제 과일을 좀 챙겨 먹어야겠다, 혼자 사니까 과일 좀 챙겨 먹어야지 하고, 이제 과일 중에 만만한 게 솔직히 딸기 너무 비싸고, 딸기 너무 비싸, 혼자 먹기에 너무 비싸. 그리고 뭐 수박 상상도 못해. 혼자 사는데 수박 상상도 못해. 20살이니까. 그리고 그냥 먹을만한 과일 자체가, 포도도 너무 비싸. 포도도 너무 비싸니까 바나나, 제일 만만한 바나나를 하나 사오잖아? 그럼 바나나를 이제 절반만 사오는 게 아니라 절반보단 하나가 더 싸잖아요. 하나를 사와. 그럼 바나나가 몇 개 달려있어, 하나에? 엄청 많이 달려있잖아요. 8개는 넘게 달려있지 않나, 여러분? 바나나 한 거 하나에? 그래서 바나나를 하나 사오면은 그게 먹다 보면은 하루에 바나나 두 개씩 먹어도, 한 끼에 그냥 바나나 한씩 먹어도 되게 물려요.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면, 바나나는 빨리빨리 안 먹으면 바나나가 막 그 초파리 생기고 난리가나. 초파리 생기거나 아니면 되게 그 갈변돼가지고 되게 갈색으로 변하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근데 저는 바나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나나도 음료수 시키면은 맨날 바나나 음료나 딸기 바나나 음료 먹거든요. 근데 물려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냥. 물려서, 바나나 자체가. 그래서 생각했지. 아, 바나나가 이렇게 물렸는데, 나 진짜 바나나 좋아하는데 물려서 못 먹고 싶, 못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해서 생각한 게 바나나 김치예요. 어? 고구마도 먹다가 물리면 김치 올려 먹으면 새 고구마 먹는 것처럼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제가. 감자도 소금 찍으면 맛있고, 그 바나나도 딴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해서 바나나가 약간 뭔가 고구마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김치를 딱 올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종갓집 김치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먹으니까 바나나 하나를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한 건데. 근데 웃긴 게 나는 원래 그렇게 먹고 여러분들 추천을 해줬었는데 어느 날에 방송에 바나나 김치 괴식이라면서 괴식 특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댓글에 이제 공중파였나 거기가? 뭐 댓글에 선행님 레시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캡처를 보내주셨지. 근데 원래 나 말고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저 말고도. 진짜 맛있는 그 바나나랑 어울리는 김치가 있어요. 금방 담근 배추김치는 별로고 약간 신김치랑 좀 어울려. 신김치랑. 예. 그리고 바나나도 너무 생 바나나가 아니라, 저는 원래 생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바나나가 약간 갈변이 살짝 된 그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저 완전 노란 바나나는 안 사요. 애초에 저는 약간 좀 싼 바나나 있잖아. 갈변 시작되면은 좀 싸게 팔거든요. 전 그런 바나나가 더 맛있더라고요. 바나나 김치 나무 위키의 창시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데 제가 창시자가 맞아요? 창시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했으니까 내 자체가 그래서 창시자라 불리나? 뭐 퍼뜨린 사람이 창시자라고 불리는 건가? 근데 먹을만한데. 그러니까 저는 굳이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김치를 올려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바나나를 처리하기 힘들 때 고구마 김치 얼려 먹듯이 먹으면 맛있다, 바나나 하나 꼴꼭 다 먹는다 라고 말했는데, 무슨 바나나 먹을 때마다 김치 왜 안 올려 드시나요? 선인도 사실은 맛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막 테러 수준으로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몰아간다고. 나도 바나나 김치는 진짜로 바나나가 많을 때, 빨리 먹어야 될 때, 그럴 때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넘어갈 때 바나나가. 근데 요즘에 바나나 사 먹어본 적이 없네? 바나나 좀 사 먹어야겠다. 그건 맞아. 고구마를 삶아 먹어도, 저는 강아지 키우니까 고구마 많이 삶아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고구마 위에 김치를 얹어 먹으려고 김치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요. 진짜. 김치 꺼내서 반찬통에서 젓가락 해, 이거 고구마 까고 막 김치 올리고 막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아요. 케이크랑 김치 먹는 거? 케이크 김치 괜찮던데요? 양띠 언니가 빵이랑 김치랑 먹거든요. 그래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크림 케이크 자체를 약간 느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케이크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케이크. 케이크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비쌀 뿐이지 진짜 맛있어.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케이크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케이크 만드는 과정을 봤거든요. 와, 진짜 빡세. 그리고 월세 그 뭐야, 월세 내야 되니까 가격 붙는 거랑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인건비까지 생각하니까, 와, 케이크가 비쌀 수밖에 없겠다. 그냥 뉴데이크는 너무 비싸다고. 뉴데이크 그거 아닌가? 누데이크? 누데이크 여기 유명하잖아요. 저안 먹어봤어요. 근데 나는 먹고 싶게 생기진 않았던데? 근데 엄청 맛있대.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하나에 5만원인가 얼마지? 뭐야, 39,000원이네. 아, 39,000원 왜싼거 같지? 케이크? 난 5만원 생각했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안에 있는 거 말차인가? 녹차인가? 아, 나 녹차랑 말차 안 좋아하는데 둘 다. 어? 이거 손바닥만 하다고? 이만하다고요? 아, 큰건 53,000원. 케이크 2만원이 적당하다고요? 야, 근데 케이크 2만원이면 진짜 동네 빵집도 2만원이면 너무 싸다. 남는 게 있나라 생각이 드는데? 케이크 2만원이면 너무 싸요.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비싸긴 해. 투썸. 근데 맛있음. 이거 솔직히 딸기, 이거 맛있음. 딸기 말고 그냥 그 안에 밑에 초코 케이크랑 초코 그 시트라 해야 되나? 빵? 그거랑 진짜 맛있긴 해. 근데 난 케이크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커서 드는 생각은 음식이 비싼 만큼 비싸다 생각 들면은 그냥 안 먹고 그냥 비싸도 맛있으면 먹게 되는 게 음식이야, 정말. 자기가 진짜 그돈 주고 사 먹을 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사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비싸면 안 먹으면 된다. 나는 약간 그런 느낌? 케이크를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저도 약간 임팩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특별한 날, 뭐 생일이나 뭐 기념일이나 뭐 그럴 때한 번씩 그냥 기분 내는 용도로 맛있게 비싸도 먹을 만하다. 그런 생각으로 투썸 막 케이크 사먹고 그랬거든요, 저는. 2, 3, 4, baby. Got you look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저도 feel you, 너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든 너도 간달래. 너의 응원. 날 믿어봐 한번. I'm looking for just for me. Oh, baby. 예민하던 나래리. 너 없이는 매일이 재미없어. 저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